안녕하세요. 요리 사랑입니다. 오늘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향긋하고 구수한 숯국 맛있게 끓여볼게요. 여린 숙 선택하시고 하나하나 살피면서 떡잎과 이물질 제거하며 다듬습니다. 물을 받아 천일염 한 스푼, 식초 50ml 희석하여 숙을 푹 담가 30분 둡니다. 30분 담가 두었던 숙 씻어줍니다. 저는 5번 씻어냈습니다. 숙을 잘라줍니다. 자르면 풀 때 엉키지 않고 숙향이 팡팡 터져 더 맛있습니다. 멸치 한 줌 넣습니다. 저는 머리 내장 제거한 멸치 넣었습니다. 감칠맛 나게 다시마 한 조각 넣고 된장 한 스푼 풀어줍니다. 중간중간 물 부어가면서 풀면 잘 풀립니다. 쌀뜨물 4리터 붓고 10분 끓입니다. 넘칠 수 있으니 잘 지켜보세요. 10분 끓인 후 다시마는 건져내고 거품도 걷어냅니다. 국간장 2스푼, 액젓 2스푼, 간 보시고 맞춰줍니다. 저는 싱거워서 소금 반스푼 넣었습니다. 간이 잘 맞으면 숙을 넣어줍니다. 뚜껑 덮고 5분 정도 끓입니다. 끓이는 시간은 숙 굵기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파 송송 썰어 넣고 마늘 한 스푼 넣어줍니다. 들깨 가루 듬뿍 3스푼 넣어줍니다. 팔팔 한 소금 그르면 완성! 구수하고 시원한 쑥국, 밥 없이도 한 사발 그냥 들어가네요. 여러분들도 제철 쑥으로 쑥국 맛있게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. 요리사랑 영상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저의 요리 레시피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